자, 이제 우리는 아 그리고 이제 영상이 떴을 거예요. 이제 캘빈 클라인 영상이 떴을 텐데. 예.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진짜 진짜 제 속옷도 보면은 켈빈밖에 없어요. 진정성이 아주 가득 묻어나는 그런 야 켈빈 클라인 예 하게 됐어요. 저는 뭔가 그런 뭐 앰버서더나 아니면 뭐 광고 모델을 할때 이제 뭐 단체로 이제 뭔가를 하는 거라면 어쨌든 이게 회사 그것도 있고 멤버들의 개인적인 의견도 있고 해가지고 어쨌든 이걸 밸런스를 맞춰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는 일할 때가 오면은 난 진짜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하자. 내가 진짜 내 돈을 주고 사고 좀 즐겨 입는 그런 걸 하자 해가지고 진짜 보여줄 수 있어. 내 속옷에 켈빈밖에 없는 걸 내가 보여줄 수 있는데 또 근데 그또 보여준 그차 아무튼 그런 거를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좀 일이 그쪽을 헬빈에서 잘 연락이 먼저 오고 진행이 잘 돼서 아무튼 뭐 영상 나갔으니까 이제 뭐 말해도 되는 거잖아요. 아닌가? 그죠? 얘기해도 되는 거 맞지? 아무튼 저는 정말 사랑합니다. 진짜 헬빈을. 켈빈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이번에 아니다 이거까지는 아 봤지 그 영상 보면 저게 청청 입고 있잖아요. 청청이에요. 그게 청청인데 저는 이제 항상 속옷만 입다가 옷을 이번에 PT 하면서 딱 입었었는데 옷도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아마 자주 애용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마음먹은 게 있는데 그래 나는 옷도 관심도 없고 검정 색깔을 좋아하니까 그냥 검정 색깔 옷들로 그냥 다 입고 신발에만 포인트를 주자. 그래서 최근에 좀 색깔 있는 옷들을 다 폐기를 했어요. 처분을 했는데 이제 켈빈 청청까지는 내가 입는다.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 영상 짧으니까 되게 아쉬울 텐데 아마 저도 정말 이례적이에요. 아마 그 영상이 나가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저도 민망할 수도 있고 한데 아마 제 생각에는 단언컨대까지는 아니지만 예상하건대.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이제 켈빈의 앰버서더를 하게 됐는데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아 기분이 좋더라고 촬영하는데 아 저는 뭐라 해야 될까? 확실히 다른 것 같아. 그 마음가짐이. 마음가짐이 다른 것 같아. 촬영하면서도 뭔가 지루하지도 않았고 너무 재밌었어. 그때 이제 물론 음식을 안 먹어야 되니까 살짝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너무 좋아하는 브랜드니까.
재밌었어. 어떻게 이제 많이 해주시고,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